콩알 이어서 한국불교특구종 총무원 행정부원장 선혜스님의 상축이 있겠습니다.
동노회 제2747호 성령 김정환 법호 법선 직위 중앙정회 의원. 이 스님은 평소 투철한 정당감과 애정심으로 종단 중요 교육직 수행에 만전을 위해 종단 안정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불기 2566년 1월 6일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 지허 대독. 다음은 표창장 제2789호 성명 손중나 법명 혜승 직위 서남사 전통 강원. 이 승려는 평소 투철한 종단감과 애동심으로 신행 포교 및 종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이 인정하여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불기 2566년 1월 6일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고명. 신도 회장님 배성영님은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으셔서 원장님이 대신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표창장 제2021-1356호 한국불교 태고종 신도회장 배석영. 이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므로 이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대독. 다음은 원로의장이신 도강 큰 스님께서 신년 법호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법단에 모시겠습니다. 한 배씩 하자고 그러니까 개정도 한 번 하네요. 그 대중이 신가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모든 게 갑니다. 이게 무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종단에서 마련한 법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또 안경도 맞춤 없어요. 안 보여. 이게 법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겠지만은 이제 이 시기에 맞는 법이라고는 뭘까요? 그 아는 계속을 얘기하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화엄계 현수품에 나오는 시리는 보원이고 공덕의 무보다 이렇게 시리 보원 공덕 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의 원천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이게 뭘 믿어야 할까요? 뭐 이 자리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오늘부터 뭐 새해가 시작하니까 우리 종단은 뭘 믿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은 부자들 뭘 믿어야 될 거예요? 부처님을요? 당연히 부처님 전하니까 믿어야 돼요.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이 마음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원천은 근원적인 어떤 생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래 생명, 우리의 생명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불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우리 불성을 확인하는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또 그 뒤에 대성이 모든 것을 증장시킨다. 선법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코 어떤 것을 비교해도 행복하다. 그런 거죠. 우리 본래가 우리가 부처니까. 요즘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세상이 어려우니까 사찰 경계도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걸 해야죠. 기안의 발도심이라. 배고프고 추우면 도심을 해야 된다. 어떤 도심일까요?
혹시 어떤 도시입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안다. 따라서 심지어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 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놓고 황폐화시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각각 나라마다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 일치화시키는 그런 것이 공덕의 어머니고 그런 것이 공덕이고 그런 것이 곧 선법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종도들은 종단을 믿고 오늘 보다 선타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죠. 크게. 우리 종도들은 종단을 믿고 종단은 또 종도들이 있음으로써 종단이 있는 것이니까 또 종도를 믿고 그렇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뭐 불사 많이 하시고 이게 어려울 때라도 절대 힘 잃지 말고 용기 있게 첫째 내가 누군가 내가 진짜 누군가 진짜 그거를 저도 끊임없이 참고해도 모르겠어요. 진짜 누군가 목다치는 놈이 누군가 불공불의 놈이 누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올해는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불사 원만히 많이 하십시오.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무명스님의 신년 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하고 이 파트를 잘 내놓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년사 유난히 힘들고 지쳤던 2021년이 저물고 2022년 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총도 몇 불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도 고통과 시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를 다시 팬데믹으로 몰아넣고 그에 따른 세계 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경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지침이 다시 강화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우리나라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데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격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존재해야 할 생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인간으로서의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명제입니다.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존엄성을 부호하고 지키기 위해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우리는 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항상면론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혼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혼란함이 없으면
억신 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근심과 혼란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라 하셨느니라. 맞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혼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어려움과 고통을 진흙으로 삼아 우리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희망의 연꽃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용맹과 귀상과 금비의 호랑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호랑이처럼 솟아올라 힘차게 걸어나갈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동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해는 웃음과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이민년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태보종 후보본장이신 태일 스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원로 의장 큰 스님을 비롯해서 원로위원 큰 스님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교구 원장 스님들, 그리고 기관장 큰 스님들, 정례위원 큰 스님들, 그리고 이제 정법사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네요. 오늘 신년하례법회에 동참해 보니까 우리 종단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신년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신축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뒤흔든 한 해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이 코로나가 아직 진정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겨난 것은 멸한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듯이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분명 성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다리는 마음 인욕정진하는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민년 새로운 호랑이해를 맞이했습니다. 호랑이는 용맹을 상징합니다. 용맹이란 도전 정신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년 올해부터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모두 함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 나름으로 능력과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태보종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국신도회당 대소경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아래에 계신 것이 없으시고 만유의 평등하사 도로 살펴 주옵시는 부처님, 상스러운 광명기시 온 누리를 비추는 오늘 종단어 집행부를 비롯하여 저희 태고종도 모두는 새로운 가호와 다짐으로 거룩하신 부처님 전에 불기 2566년 한 해를 시작하는 아래 법회를 공행하고 있나이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수갈래 색강들이 하나로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이 협력과 상생으로 공생 세상을 이루게 하옵시고, 코로나19 초기 종식으로 국민이 건강하고 국군이 날로 융창하고 사비와 강명의 불국토를 이루게 하옵시옵소서. 부처님의 크신 이 신력이 시방 세계 두루 하사 종단의 당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되고 모든 태고 종도가 불태지는 신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화합과 협력으로 종단 중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가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례법회를 계기로 불길이 날로 중흥하여 정법이 오랫동안 이 땅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부처님 가르침으로 온전히 실현하도록 저희 대중들의 발언을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능력 새해 아침 한국불교 태고종 신례 하례법에 동참 대중 일동.